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빅토빌이라는 곳에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유민정입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이수연 사장님이시고요. 상위 스폰서 사장님은 이영민 앤드류 사장님이십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제품 강의는 뷰티 포커스 콜라겐이라는 제품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 고객분들 중에 재구매율도 가장 높고 또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고 20세 이후의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필수로 드셔야 되는 제품이기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 콜라겐 강의에 앞서서 저희 마이 스토리를 살짝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덩치가 되게 좋아서 저희 부모님이 운동을 다양하게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수영부터 태권도, 무용, 발레 정말 가리지 않고 정말 비만이 될까 봐 그게 두려우셔서 정말 다양한 스포츠를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희 가족들이 앉아서 아틀란타 올림픽에 올림픽을 시청하던 중에 유도 종목에서 김미정 선수가 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걸 보시면서 저에게 저거라면서 저희 이제 그 유도 감독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제가 감독 선생님에게 이제 인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유도에 적합한 몸인지를 검사를 받으러 가서 당연히 합격을 했겠죠. 정말 이렇게 떡대가 좋고 여자치고 굉장히 이렇게 골격이 발달되어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을 받고 저는 유도 소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할 정도로 유망주로 유도 소녀로 잘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일본의 스카웃이 될 정도로 그렇게 유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희 오빠가 한국은 학연 지연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학교를 다시 갔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로 경희대를 시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희대에 다시 들어가서 또 그곳에서 체육학을 또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피트니스 쪽에 이제 제가 또 그쪽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제가 14년 넘게 그 피트니스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배웠고 제 삶에서 정말 정말 제일 기억에 남는 그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 그 이제 운동을 가르쳤을 때그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 정말 기억에 많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누군가의 건강과 삶을 이렇게 이제 도와주면서 제가 얻어가는 게 정말 더 많고 사실은 누군가한테 먼저 이렇게 말을 시키는 것조차도 못하는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성격도 많이 바뀌면서 저는 정말 즐겁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미국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좋아하던 운동도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이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저의 관리가 없이 아이를 이렇게 육아하는 육아맘의 정말 전형적인 육아맘의 삶을 살아가던 도중에 제가 어느 날 이제 SNS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자꾸 와서 저에게 댓글을 친절하게 달아주고 기분 좋은 소리를 써주고 이 사람 누구지? 하면서 제가 그분의 인스타그램을 타고 들어갑니다. 보니까 정말 뉴스킨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사실은 한국에 이제 그 트레이너 생활을 할 적에 그 저랑 같이 트레이너 하시던 많은 분들이 뉴스킨으로 이렇게 갈아타시면서 저도 저 역시도 뉴스킨을 전달받게 돼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데모를 받고 제품이 너무 좋아서 갈바닉과 기초 제품 뭐 업리프팅 그런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지만 사실 그 사업은
약간 두려웠어요. 이게 다단계 피라미드 약간 그런 운동 외의 것들에 도전하는 그런 힘이 되게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품은 구매했지만 지금도 그 블랙 갈바닉을 가지고 왔는데 미국에 올 때. 네. 그래서 사업의 기회는 그때 받지 못하고 하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또 한 번의 그 이제 SNS를 저에게 이제 그 댓글 달아주신 지금의 스폰서 사장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이제 SNS를 타고 들어갔을 때 루미스파가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뭐예요? 이제 제가 질문을 DM을 보냈더니 너무 친절하고 상세하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때 당시에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또 이렇게 저희 집까지 가지고 오셔서 그때 저희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은 루미스파를 써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180도를 이어서 썼고 저희가 이제 좋아진 결과를 저희 이제 친한 동네 언니에게 전달을 했는데 언니는 사실 저에게 제가 데모를 해줄 수 있는 실력도 없는 그냥 소비자였기 때문에 언니 내가 요즘에 루미스파라는 새한 디바이스를 쓰는데 너무 좋다? 이 얘기 한마디 했는데 언니가 그래? 그럼 나도 써볼래? 하면서 바로 구매를 결정하고 저에게는 회사로부터 쉐어링 보너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몇십 불이 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전 그때 당시 5년 전에 그렇게 이제 그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NS로 그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정말 제 그 머릿속에는 그분들의 이제 운동복 입었고 땀 흘리는 모습이 저에게는 익숙해져 있는데 너무 세련되시고 연예인 비주얼로 네, 너무 바뀐 5년 사이에 이분들이 도대체 뉴스킨이 이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이제 그 스폰서 사장님에게 연락해서 보상을 듣고 싶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보상을 듣고 제가 아주 소박한 꿈으로 저의 뉴스킨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제품을 이렇게 내 스스로 제품값만 벌어보자. 네, 이런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제가 뉴스킨을 시작하게 됐고요. 뉴스킨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나는 내가 운동이 너무 좋아서 운동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 뉴스킨은 못해요라고 했던 저인데 이 안에서도 충분히 나눔과 재능 기부로 많은 분들과 또 행복히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많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운동도 놓치지 않고 또 뉴스킨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이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되게 한정적이고 정말 아줌마의 삶, 저의 삶도 다 내려놓고 이런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뉴스킨이 저에게 준 기회는 굉장히 또 이렇게 활동적으로 저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유감함이지만 또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고 많은 사람과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도구로 굉장히 즐겁게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나눌 뷰티 포커스 콜라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콜라겐 많이 드시고 계시고 주위 분들이 콜라겐 요즘에 안 드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제 주위에도 그랬고요. 네. 콜라겐이 정확히 정의를 내리자면 단백질의 일종으로 피부, 연골, 그리고 머리카락을 포함해 장기 곳곳을 형성하고 있고요. 작게는 세포와 세포를 붙여주고 크게는 근육을 감싸고 있는 피부가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접착제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여를 안 하는 곳이 없대요. 근데 이 콜라겐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흘러내려요. 이 뒤에 차트들을 보시면 왜 접착제라는 표현을 했는지 정말 와닿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 뉴스킨 통해서 수분, 인앤아웃 수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물의 섭취가 몸속에 70% 이상이 수분인 정도. 그리고 수분이 없으면 갈증나고 안 되고 근육량의 증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뭐 이 수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콜라겐을 공부하면서 또 수분이 굉장히 영향이 크게 미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장미꽃이 있는데요. 수분이 가득 찼을 때는 굉장히 예쁘게 활짝 피어 있는데 우리가 장미의 수분이 빠졌을 땐 드라이 플라워로 이렇게 바짝 조그라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도 역시도 수분이 빠졌을 적에는 건포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 몸도 콜라겐도 마찬가지. 이 지금 다음 차트에서 나오는 비디오 하나를 보고 가실 건데요.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어떠신가요? 정말 콜라겐을 섭취했을 때 피부 치밀도나 그죠? 피부 수분도 주름 감소가 10% 이상씩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 겨울철 발 뒤꿈치, 연세 드신 분과 젊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되게 이제 딱 느껴. 아무리 관리를 해도 각질을 또 우리가 되게 와닿지 않으셨나요? 이 비디오 보시고. 그만큼 그게 콜라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콜라겐은요, 우리 몸의 단백질 중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혈관벽의 구성 성분으로 혈관 탄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피가 통로하는 혈관이 느슨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확 와닿지 않으신가요? 뭔가 질병으로부터 굉장히 노출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티알라이니를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적에 그 혈관 청소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많이들 설명을 하실 텐데 혈관의 탄력은 콜라겐이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우리 몸에 콜라겐의 역할을 보시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보실 정도로 굉장히 모든 전신의 곳곳곳을 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모발, 눈, 피부 진피의 70% 이상이 콜라겐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콜라겐의 수분과 탄력 증가, 그리고 주름 및 튼살 개선에도 콜라겐이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방광, 발약근의 8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 나이 드시면 어떤가요? 방광염이나 요실금이나 이런 거 다들 제가 이제 뉴스킨 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 그런 상담을 많이 해봤거든요. 연세 드시면 당연히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중에 이제 뒤에 차트를 보시면, 아, 콜라겐이 빠지면서 몸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건데요. 콜라겐이 주는 역할은요, 근육의 또80% 이상이 콜라겐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운동하면서 운동만 해서는 사실 근육이 생성되는 게 굉장히 미비하고 힘들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근데 이 콜라겐이 근육 생성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관절 연골에 있어서는 관절 구조는 수분이 60%, 콜라겐이 35%로 이루어져 있고요. 뼈 성장, 뼈의 20%가 콜라겐,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혈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치아에도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40대 이후가 되면서 잇몸에 염증이 피곤하면 염증이 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가 심각할 적에는 이 어금니가 막 흔들릴 정도로. 근데 제가 콜라겐을 지금 1년 나오는 시작부터 한 1년 넘게 지금 섭취를 하고 있는데 이 치은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콜라겐이 주는 역할이 굉장히 이렇게 전신 곳곳에 굉장히 크다라는 거. 자. 여기 보시면 되게 섬찟한 차트가 나왔는데요. 콜라겐이 부족하면은 얼굴 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제가 아까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얼굴 뼈가 20대 얼굴 뼈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골격이 다 이렇게 규격이 딱 맞춰서 이렇게 딱딱딱 제자리를 찾고 있는데 60대 얼굴 뼈를 보시게 되면 이영그 턱이 밀려 나왔어요. 그래서 이빨이 언더바이트 되는 현상. 이거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서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콜라겐이 부족했을 때 이렇게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무섭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진실, 뭔가요? 음식. 그죠? 너무 공감들 하시는데요.
우리가 콜라겐 섭취를 위해서 그죠? 닭발, 그다음에 족발 이런 거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이거 못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콜라겐 섭취해서 먹는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나 여기 막 기름이 콜라겐이 막 차오른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그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진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콜라겐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음식들이. 그런데 우리 몸으로 들어갔을 때이 분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세포 속에 흡수가 안 된다라는 게 정말 포인트, 문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단백질의 3분의 1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네, 보시게 되면 콜라겐은 우리 몸의 주요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먹으면 필요에 따라서 콜라겐을 합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돼지 껍데기나 닭발, 족발 막 이런 걸로 인해서 흡수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지방을 쌓거나 응가로 나오거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양질의 단백질, 고기를 섭취를 하시는 게 몸에는 더 이득이 된다. 네, 이렇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콜라겐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요, 우리 몸의 강도와 구조를 단단하게 해주고요, 뼈, 근육, 힘줄, 인대, 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아미노에시드 배열을 가지고 있고요. 피부의 구조를 구성하는 주된 성분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콜라겐은 매년 우리 몸에서 1.5%씩 감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1.5% 감소했을 때 아까 차트 보셨죠? 턱 밀려 나오고, 그죠? 접착제가 그냥 역할을 못 해요. 그죠? 다음을 보시게 되면, 네, 여기서 이제 딱알 수가 있는데요. 20대에는 우리 몸에 콜라겐이 풀이 꽉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잖아요. 저는 이미 콜라겐 섭취를 하지 않으면 반 이상이 콜라겐이 제 몸에서 빠져나갔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100세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콜라겐을, 양질의 좋은 콜라겐을 섭취해주지 못하면, 100세 시대에는 정말 많은 질병과, 그죠? 피부의 탄력과, 혈관의 탄력,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다이어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다이어트와도 이 콜라겐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12주간 콜라겐 섭취한 군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콜라겐을 섭취하면서 다이어트를 한 군은 1.2kg의 체지방을 감소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대조군 같은 경우에는 0.3kg뿐이 감량을 못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영상 한번 또 보실게요. 콜라겐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60대, 70대에 이르러서도 양질의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 이유는 콜라겐과 단백질의 엄청난 시너지가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이 하얀색 묵은요, 단백질만 섭취해 만든 근육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제가 근육의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망치로 내려쳐 보겠습니다. 물? 예. 아, 그냥 오, 다들 탱탱한 줄 알았는데 결국엔 깨지네요. 다 갈라지네요. 네. 당연히 부서지겠죠. 초반에는 네, 어느 정도 비디오가 잠시 멈춰졌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만든 묽은 반죽처럼 같아 보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근육의 강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신기하다. 깨지지가 않네. 야, 전혀 조직이 뭐 파열되거나 깨지지가 아니, 않네요. 그거 그렇지 않으면 쑥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이게 왜 이런 거죠, 선생님?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네. 네, 이건 바로 콜라겐과 단백질, 이 둘이 만나니까 이렇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근육의 강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 겁니다. 네. 아니, 대체 콜라겐하고 단백질이 만나면은, 아니,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근육의 강도가 이렇게 세지는지 진짜 놀라워요. 콜라겐 어원 자체가 예. 이 접착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아~ 우리 몸에서 세포와 세포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세포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콜라겐이 단백질 섭취로 비대해진 그 세포를 단단하게 결합시켜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력 증가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실제로 초기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70대 이상 남성 53명을 대상으로 콜라겐 단백질의 섭취군과 대조군의 근력 향상도를 비교했더니 섭취군에서 근력이 8.74 나노미터가량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와~ 오늘 듣다 보니까 콜라겐 단백질에 대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네네. 혹시 이걸 꾸준히 먹으면 회전근개 회복에도 도움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육과 이 뼈 사이를 연결하는 힘줄 속에는 이 콜라겐이 약 86%가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24시간 내에 이 힘줄 속의 콜라겐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이 콜라겐 합성 비율이 약 2배가량 증가했고요. 네. 또 이 합성률이 한 2-3일 정도 지속됐다고 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정말 콜라겐 정말 잘 섭취하셔야겠죠. 요즘에 정말 운동 안 하시는 분 안 계시고 또 특히나 이 방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제가 볼 때 주 3회 이상의 운동은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꼭 콜라겐 챙겨 드셔야 됩니다. 네. 또 중요한 거는 또 저희가 굉장히 관심 있는 시장성이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 또 시장성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요. 이너뷰티 시장의 성장을 보시게 되면은 네. 2011년부터 2019년까지만 봐도 네, 8년에 10배 이상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너뷰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기대 효과가 어떤 것이 있냐를 보시게 되면은 피부 노화 방지와 피부 탄력 증진, 그리고 수분 공급, 주름 개선. 네. 어떤가요? 이 모든 것들이 콜라겐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뷰티 포커스 콜라겐에서 다 한 방에 해결을 해주는 네 기능들이죠. 우리 보통의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콜라겐들이 피쉬 콜라겐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미국에 나와 있는 제품은요, 보바인 콜라겐이거든요. 소 콜라겐이에요. 그러면 보바인 콜라겐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게 되면, 네, 골 관절염 치료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근육 생성과 손상된 조직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장 기능에 도움을 주고요.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주요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뷰티 포커스 콜라겐 그래서 뭐가 좋은데 하시면 요 세 가지를 딱 알려주시면 되세요. 생활성 콜라겐 펩타이드예요. 그래서 피부 세포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스스로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루테인 성분으로 피부를 빛나게 하고 피부를 노화하게 하는 스트레스의 요인으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파이토세라마이드라는 성분으로 피부 보호막 강화와 수분을 유지하게 보호를 해주는데요. 그러면 이 기능들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체활성 콜라겐 펩타이드. 아까 그 족발, 그 다음에 닭발, 이런 거, 콜라겐이 분명히 들어있는 음식이지만, 먹어서 사실 지방으로 축적되고, 화장실로 나가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거든요. 콜라겐 덩어리가 이렇게 로프처럼, 콜라겐이 이렇게 꼬여져, 이 세 줄의 로프로 꼬여져 있는데요. 이거를 트리트먼트 컨트롤이라는 효과로 이렇게 로프를 풉니다. 그리고 펩타이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효소 가수분해로 피부의 세포 안에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거를 효소 가수분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듀얼 액션. 여러분들 이 단어 굉장히 익숙하실 건데요. 그죠? 네, 우리 루미스파에서 많이 들어보고 또 이 루미스파 이 듀얼 액션 성분이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지? 세안 디바이스가 듀얼 액션이야. 쥐어 짜고 풀고 두두두두 하면서 정말 전용 에이지락 젤을 피부 안에 막
세포를 막 젊게 해주잖아요. 이 기능 진짜 대단한데 이 뉴스킨이 또 한 번 이렇게 콜라겐의 듀얼 액션이라는 기능을 또 도입해서 이렇게 생체활성 콜라겐 펩타이드를 만들어냈는데요. 듀얼 액션은요. 주춧돌을 만들어주고 세포에 신호를 보내주는 효과를 네트워킹합니다. 그래서 흡수된 독특하고 고유한 펩타이드가 자물쇠를 여는 열쇠처럼 세포가 새로운 피부 단백질을 생성하도록 충분한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키가 보이실 텐데요. 키를 세포 안으로 넣어서 콜라겐 그 펩타이드 쪼갠 콜라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서 스스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만들어지게 하는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아름다움을 위해 최적화된 생체활성 콜라겐 펩타이드고요. 콜라겐 펩타이드는 피부 세포가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효과를 내어주고요. 임상 테스트 결과 피부 탄력과 주름이 감소됨을 증명했습니다. 항상 회사가 이렇게 임상 결과를 제품 출시와 동시에 임상을 함께 내보내줘서 사실 굉장히 비즈니스 하는 거나 고객 입장에서도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베리솔 콜라겐 임상 결과를 보시게 되면 4주에서 8주 결과인데요. 15%의 피부 탄력 증가를 했고요. 20% 주름 감소를 시켰고 그리고 65%의 프로콜라겐을 증가해줬습니다.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루테인인데요. 피부를 위한 최고의 항산화 성분이에요. 베이직은 금자나 추출물이고요. 이 루테인 성분이 피부 항산화 능력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블루라이트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우리 현대인들 그리고 이 안에 모든 계신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매일 보는 블루라이트 양만 해도 굉장하실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 이제 그 뉴트리센셜즈 라인이나 어떤 그런 좋은 라인들을 통해서 블루라이트 차단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루테인 성분이 블루라이트로부터 우리 피부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피부 속 보습인자 히알루론산을 높여주고요. 각종 피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이 이 루테인 성분으로 인해서 워킹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토세라마이드라고 해서 이 기능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밀지질 추출물이 베이직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만 해도 굉장히 드라이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안 갈라지던 손끝이 막 갈라지고요. 발뒤꿈치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살면서도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씩 한국을 한 번씩 나가게 되면 일주일 안에 피부가 굉장히 그냥 자체적으로 물광이 되는 거예요. 뉴스킨을 하기 전에. 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진짜 사막. 제가 살고 있는 사막이거든요. 캘리포니아의 진짜 드라이한 곳에 살고 있는데 내 몸이 굉장히 마르고 있구나. 햇빛으로 인해서 오징어처럼 마르고 있구나. 약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콜라겐 기능 중에 이 기능이 저는 너무 와닿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콜라겐이나 수분을 아무리 섭취해도 강한 선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계속 증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콜라겐 성분으로 인해서 피부 수분량을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경표피 수분 손실을 줄여줌으로써 피부 보호막 기능과 수분량을 개선해주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콜라겐을 먹잖아요. 머금고 있는 거예요. 락 시켜주는 거예요. 홀드. 그래서 쉽게 나가지 않게. 이 기능이 특허 기술로 또 저희 뉴스킨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4개월 임상 결과를 보시게 되면 피부결, 광채 전반적인 외관에 정말 2배 이상의 이런 효과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차트는요.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제 고객님이신데 보시게 되면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뉴스킨을 만나서 진짜 정말 많이 예뻐지셨다. 전반적으로 피부 톤, 왜 웃으시죠? 전반적으로 정말 다 좋아지셨는데 한 가지 개선 못한 부분이 피부가 너무 얇으세요. 그래서 이 눈가 주름이 늘 이렇게 눈웃음으로 치면 이 눈가 잔주름 있잖아요. 그 주름이 있었는데 1년간 열심히 콜라겐을 드시고 어느 날 만났는데 눈가 주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진짜로. 주름이 진짜 없어진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여기 지금 이 차트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진짜 주름이 싹 사라지면서 이게 차오른 거예요. 진짜
효과 진짜 좋구나. 다시 한번 인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의 고객님이신데, 네. 어떠신가요? 2개월 콜라겐 섭취 효과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2개월 동안 전반적으로 개선된 게 비포 애프터가 확 나올 정도로 정말 이거 피부과 가서 시술 받지 않은 거야?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콜라겐으로만으로도 이게 충분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다음 차트 보시게 되면요. 네. 외국인들은요, 동양인에 비해서 또 이렇게 제가 데모를 해보면 피부가 굉장히 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얼굴에 솜털도 되게 많아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데모를 하는데 그 수분팩을 올려놓고 흡수가 안 될 정도로 피부 보호막이 막혀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어떤 동양인보다 훨씬 더 주름, 선으로부터의 그런 이 피부가 이렇게 빨리 노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20대인데 30대, 40대로 보이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 입가 주름이나 이 모든 전반적인 잡티나 개선도가 전체적으로 얼굴 톤이나 라이트해진 게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다 콜라겐 효과고요.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뷰티 포커스 콜라겐과 혜택에 대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임상으로 또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외모를 서포트하고 잔주름과 붉은 주름을 줄여주죠. 그죠? 그리고 루미스파와 함께 사용했을 때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내주고요. 그리고 바이오포토닉 스캐너 개런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은 제품을 먹기 전과 후에 개런티해주는 회사에 먹었을 때 이제 제품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건강적으로 이제 증명해주는 스캐너로 증명을 하고 그죠? 이게 차도가 없으면은 전에 환불시켜주는 회사의 제도가 또 좋은 제도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블루라이트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가지고 있고 피치 맛에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지만 이게 인공 색소와 향유와 단맛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네. 뷰티 포커스 콜라겐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 포인트는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너 뷰티 시장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중에 나온 제품 중 최고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간편한 드링크 타입이어서 하루 종일 정말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정말 파우치 형태여서 지갑 가방 속에다 넣고 다니시거나 정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차 안에서 마실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간편한 드링크 타입이어서 너무 이용이 편리하다는 거. 그리고 확실한 비포 애프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어주고 있고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 정말 20세 이후의 사람이라면 그 1.5% 빠져나가는 콜라겐을 채워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케팅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필요한 제품이고요. 자, 회사가 이런 이렇게 많은 좋은 제품들을 네. 전 세계 넘버원을 찍어주는 제품들을 많이 출시해 주잖아요. 네. 콜라겐 플러스는 당신의 피부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콜라겐과 피부에 필요한 영양이 함께 공급되고요. 뉴스킨의 스킨케어 라인과 함께 할 때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고객분들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들도 루미스파만 사용하시거나 혹은 콜라겐만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만 하고 계시다면 무조건 두 개를 하시는 거를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43% 네, 눈에 보이는 전체적인 피부 개선도가 있었고요. 79%의 피부결 개선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7%의 전반적인 피부 광채의 개선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11월 프로모션 많은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사장님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백내장도 없어졌군요.
정말 콜라겐이 끼치는 그 눈 영향에도 굉장히 영향 끼치는 것 같고요. 11월 30일까지 아래 키트를 구매하실 경우에 네 앞으로 출시될 딸기 맛의 콜라겐 너무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네, 피치 맛도 굉장히 맛있지만 딸기 맛도 약간 우유가 섞인 딸기 맛 굉장히 기대됩니다. 유바이옴과 그죠? 업리프팅 크림하고 그다음에 더마틱스의 그 튼살, 네, 겨울철 지금 너무 필수템인데요. 이 모든 제품들 중에 이 13 패키지, 8 패키지, 19 패키지를 사셨을 경우에 무료로 한 박스 딸기맛 앞으로 출시될 딸기맛 콜라겐 한 박스를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팀 사장님들을 축복을 받은 뉴스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네, 괜찮아요. 넘겨주세요. 네, 저고요. 제가 뉴스킨 만났을 전과 후입니다. 그리고 그 PR 라인이 전후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는데. 저 별로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거 아닌가 했는데 인치도 많이 줄었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확실히 눈바디가 어떤 숫자보다는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인정하는 시간 그리고 건강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지는 시간 네, 제품력에 대해서 또 한번 인정하실 분이 없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또 파트너 사장님이신데요. 남자 아이 두 명을 출산하고 옆에 이제 정말 둘레살 그죠? 이거 많은 아줌마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너무 이제 고개를 인정할 수뿐이 없고, 네,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그죠? 다들 현실로 이게 둘레살 가지고 있잖아요. 출산 뒤에 정말 안 빠지는 둘레살 있는데요. 이거를 또 이 사장님도 열심히 티아라인을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체중 감량과, 네, 정말 이렇게 비디오로 이렇게 몸을 확 돌았을 때 이제 복부가 날씬해진 티아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날씬해진 바디를 가지실 수가 있었고 또 제가 이 자료 준비를 하면서 이 사장님의 SNS에 들어가가지고 지금부터 10년 전 사진입니다. 신혼 촌고 같은데 누가 봐도 이쪽이 초예요. 그죠?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와 진짜 자주 봐서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정말 리즈 시절에 당신의 리즈 시절은 지금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뻐지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우리 사장님 또한 정말 제가 엄지척 해드리고 싶은 사장님인데요. 여기 이렇게 턱이 이렇게 사각턱이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턱이 이렇게 사각이셨거든요. 근데 정말 뉴스킨 제품을 이분은 아침 저녁으로 갈바닉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볼 때마다 너무 슬림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화장실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거 갈바닉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사실은 이 사진보다 지금 현재가 더 이렇게 V라인이 되셨고요. 턱도 깎아주는구나, 제대로 깎는구나. 이건 성형술을, 성형효과가 제대로 나는구나. 네. 정말 이 승모근도 많이 좋아지셨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장님이 10 사이즈에서 4 사이즈로 사이즈가 이렇게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나요? 딸과 20대 딸과 옷을 같이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운동복 같은 거. 정말 엄지척. 너무 멋지세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사장님은 여기 여드름 흉터 자국이 이렇게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매끈한 지금은 정말 이 피부에 잡티 하나 없을 정도로 광나는 피부를 가지시고 또 아이 출산 후에 그 마트 가면은 전동차 있잖아요. 몸 불편한 사람들 타고 다니는 전동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악화돼서 안 좋아지셨고 살집도 굉장히 저는 이미 날씬해졌을 때 만났는데 예전 비포 사진을 보고 정말 놀랬거든요. 이렇게 살집이 막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정말 안 어울리게. 근데 지금은 정말 바비 인형의 몸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을 보시게 되면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죠. 전체적으로 같이 웃고 있는데 이렇게 틀려지네. 보통 웃는 모습은 다 이쁘잖아요. 근데 정말 업그레이드 된 웃는 모습이 옆에 있으니까 아 정말 뉴스킨 제품이 이렇게 사람을 많이 이렇게 같은 웃는 모습이지만 웃음 구조도 이렇게 근육
또 많이 바뀌어주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차트를 넣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 분 다 너무 많이 세련되지시고 너무 예뻐지셨어요. 정말 저희 팀 많이 축복을 받은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저랑 친한 저희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뉴스킨을 전달했던 언니, 그 루미스파를 전달했던 언니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언니의 습관이 있었어요. 이렇게 뜯는 습관, 뭐가 올라오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뜯으면 그 손톱으로 인해서 이렇게 스팟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뭐 굉장히 스팟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 수준이면 거진 피부과 가서 레이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홈케어 제품 그리고 네, 인앤아웃의 케어의 효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깨끗한 피부를 다시 되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콜라겐이 출시돼서 저희가 첫 팀 미팅을 했을 때 콜라겐의 영상을 이렇게 재밌게 찍어봤는데 봐도 봐도 재밌어요. 저는 그리고 뭔가 웃음 짓게 하는 이런 추억의 영상이어서 제가 넣어봤고요.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 한 방울에 불과하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가 된다고 해요.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정말 이 글귀에 너무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이 아닌 다른 것을 도전을 해본 거는 처음이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낯선 뉴스킨을 혼자 하라고 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갑자기 울고 저희 정말 같이 함께 해주는 사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팀에서 크지 않아도 작은 마음이라도 어떤 그 나눔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팀 문화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함께 서로 의지하고 또 으쌰으쌰 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이 정말 나중에 정말 큰 추억이 되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제가 나눈 뷰티 포커스 콜라겐과 루미스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큰 성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